네, 제 옆에는 지금 김건희 소송, 그렇죠? 서울의 소리의 법정 소송 대리인 예, 여러 가지 맡고 있습니다. 맡고 계신 유재열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에 처음 나오셨는데요. 아, 예. 이 방송뿐만 아니라 통틀어 방송에 아, 그러십니까? 처음입니다. 오늘 데뷔하시는데. 영광입니다. 아, 설마 그때 데뷔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지금 그러니까 그 간단하게 말씀 먼저 드리면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니까 네. 김건희 소송 1억을 소송했는데 천만 원만 판결이 난 거죠? 민사 소송이죠, 이거는. 네, 민사소송이고 천만 원 지급하라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그건 전체적으로 좀 평을 좀 해주시죠. 어떤 겁니까, 그거는? 사실 법리적으로는 네. 원고, 그러니까 김 여사 측 네.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지만 왜 그러십니까, 왜냐하면 서울의 소리에서 방송한 내용들이 작년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내린 그 내용에 부합하게 방송을 준해서 했기 때문에 예. 아. 그렇고 사실 방송 내용과 관계없이 예. 또 불법적으로 어떤 방송을 했다거나 뭐 조작을 했다거나 실제 김 여사 측에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없었다. 그때 가처분 신청은 네. 개인의 사생활을 제외하고는 방송해도 된다는 거였죠. 네, 그김 여사 측에서 좀 혼선이 있었던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당시 소장 접수한 날짜가 네. 1월 17일로 확인되거든요. 작년 그러니까 1월 17일인가요? 네, 그럼 이제 스트레이트 방송이 끝난 그 다음 날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급하게 준비를 했다는 거죠. 김건희 씨 쪽에서요. 네, 소장 접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다 보니 MBC 측 가처분 결정이랑 서울의 소리 측 가처분 결정이랑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MBC 측 가처분 결정에서 금지한 내용들이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네. 법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얘기, 그리고 내가 정권 잡으면 언론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발언, 그리고 내가 무속인보다 낫다 발언, 이세 가지를 금지시켰거든요. 그런데 서울의 소리 측 가처분에서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서울의 소리 측 가처분에서는 사생활과 관련된 것만 금지하는 약간 추상적인 형태로 금지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앞에서 그 도이치모터스, 그다음에 그 언론을 가만히 안 놔두겠다, 무속, 내가 무속인보다 낫다 중에 두 가지를 서울의 소리가 어겼다, 이렇게 아, 했는데, 그건 MBC 측 얘기는 네, 거네. 사실 MBC 측에 관한 얘기인데, 서울의 소리 측 상대로 소장을 내면서 거기에 넣은 거죠. 자, 잠깐만 변호사님. 네. 그러면 저희가 뭐 관련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준비된 그 동영상 있죠? 네, 아까 틀어드린 거. 그거 한번 좀 틀고 그다음에 또 변호사님 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저는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숙 씨라고 하는데요. 네. 네. 어떻게 몸살로 아가씨가 명부인 된다고 후보에 나와? 나 그냥 봐서 우리 팀으로 와요. 진짜 나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런 거좀 재료로 생각하고.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지난 1월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대표와 기자를 상대로 1억 원대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네, 변호사님 뭐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요. 네. 근데 아까까지 얘기는 그러니까 김건희 측에서 혼동한 것 같다.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에 내린 법원의 가처분 신청과 그 서울의 소리에 내린 가처분 신청은 사생활을 제외하고는 방송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MBC 측의 한 부분은 아까 세 가지죠. 네. 그 세 가지가 뭐였죠? 제가 도이치 모터스, 발언 그리고 언론을 가만히 놔주지 않겠다. 아. 네, 그리고 웬만한 무속인보단 내가 낫다. 아, 그거를 제외하고는 네. 틀어도 된다. MBC 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번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가 그 법원의 결정문을 위배해서 방송한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는 증거가. 그래서 1억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럼 법원에 다 이번에 다 변호사님들께서 이렇게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네. 그 부분 지적하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뭐 녹음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뭐 그런 취지 얘기. 그리고 녹음 방송 내용이 조작 편집. 으로 이루어졌다. 아, 김건희 측에서. 예, 아. 그래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불법 행위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조금씩 바꿔갔습니다. 네. 네. 그건 어떻게 이번에 판결문에 판결문이 안 나왔습니다. 예, 판결문을 제가 오기 전까지 확인을 했는데 네. 아직 안 나와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1,000만 원 인정됐다는 얘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위법성은 인정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1억 소송을 했는데 1,000만 원이라 그러면은 10분의 네. 1 아닙니까? 네. 10%만 판결에 넣은 것인데 그건 네.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재판 쪽으로. 그만큼 위법성의 정도가 약하다는 얘기죠. 그럼 예. 서울에서가 위법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법원에서는 그래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건 지금 판결문이 네. 안 나왔으니까 알 수가 없다? 예. 판결문을 확인해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네. 위법성은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서울의 소리 네. 측에서는 네. 분명히 그 당시 가처분 신청 네. 사생활을 제외하고는 방송해도 된다. 네. 라는 것을 방송했을 뿐이고 네. 언론의 자유라는 문제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명수 기자가 뭐 그냥 녹취한 거 아니에요? 뭐 조작하거나 편집한 건 없잖아요. 쉽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내렸어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법리적인 부분보다는 네. 그래도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라도 내가 7시간 가까이 누군가랑 대화를 한 내용이 네. 공개되면 그때 오는 뭐 개인적인 뭐 감정이라던가 느끼는 뭐 약간의 뭐 훼손되는 명예 이런 부분을 그래도 좀 크게 보지 않았나 법원에서는. 아 이건 뭐 예. 판결문이 나와야 알겠지만 조금 전에 네. 이승훈 변호사라고 한 분이 나오셨는데 네. 네. 그분은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 그분은 네. 네. 정치 문제도 관여하신 분이니까 네. 그거는 법원이 대통령의 부인 눈치를 안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번에도 네. 그런 건 있었나요? 뭐 감히 우리가 쉽게 예단할 수 없는 겁니다만. 뭐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네. 예, 뭐 국민들은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 또한 개인으로서 그런 부분도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니 뭐 위법이 민사소송에서 위법했으면 1억 다 때리든지 살짝 1,000만 원은 뭐야 면만 세워준 것 같은 느낌에. 네. 예? 아 그래도 소송 비용 부담 문제가 있는데.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그거 어떤 예. 거예요? 사실 네. 법원에서 판결이 났을 때 세 가지 형태로 결론을 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원고 승, 원고 패, 원고 일부 승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아, 원고 승, 원고 패, 원고 일부 승. 예. 그런데 원고 청구가 1%만 받아들여지더라도 네. 원고 일부 승이라고 평가하거든요. 아, 예.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소송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보면 네. 사실 뭐 몇 대 몇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소송 비용의 90%를 그 김 여사 측에서 부담하라고 했거든요. 아 법원에서요? 네. 오. 그 얘기는 뭐냐면 90% 패소라는 얘기죠. 원고가. 아.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피고가 또 두 명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소리는 백은종 대표님, 이명수 기자. 아.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변호사 비용 회수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 최저 한도가 최고 한도가 740만 원이거든요. 예. 예. 그
그러면 740만 원의 90%까지 김 여사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어, 그래요? 예, 그런데 두 명이니까 740만 원의 90% 계산해서 두 배죠. 어.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약간 상회하는 금액을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줘야 됩니다. 원래 그 소송 비용을 부담할 때는 패한 사람이다 부담하는 게. 아, 그렇죠. 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법원에서 변호사비를 당신이 부담해 90%를 했다는 것은 90% 패배한 걸로 우리가 법원의 일반적인 관행상 알 수가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소리는 1000만 원을 줘야 하고 그 김 여사 측에서는 1000만 원보다 살짝 넘는 돈을 서울의 소리 측에 줘야 되니까. 변호사님은 김건희한테서 변호사비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아. 예, 예, 예. 그러면 사실 서로 주고받을 게 없게 되는 셈이죠. 아, 땡땡 제로네, 그러면. 네, 거의 그렇습니다. 아, 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네요?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어, 네. 그럼 사실상 이러한 정치 환경에서 이 정도 판결이 나왔다라는 것은 결코 백운정 대표나 이명숙 기자 입장에 봤을 때는 패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변호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법률가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뭐 실제로 90%는 승소한 셈이고 네. 그걸 떠나서 뭐 정치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괜찮은 결론이다. 저는 뭐 패한 건 아니다. 아니 뭐 제가 그냥 일반인 봤을 때, 아 그래도 완전 패소하긴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인데 아, 예. 10%는 좀 면을 네. 세워주자. 네. 그럼 이 언론에서 10%라고 안 그러고 천만 원 뭐 배상 이 X만 네, 얘기하더라고. 네 맞습니다. 언론에서 예. 교묘하게 말이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변호사비를 준다 이런 얘기도 네. 없고 1억 소송을 했는데 천만 원이다 이런 얘기도 없고 네. 천만 원을 뭐 서울의 소리에서 물어야 된다 이런 보도만 계속 하더라고요. 네 저도 봤습니다. 아, 제가 너무 해석을 많이 했나요? 아, 아닙니다. 뭐 누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뭐 네. 법조인들도 충분히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럼 변호사님 네. 한 가지 질문만 드릴까요? 왜 김건희 씨는 그 자기 녹취록 이거 다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서울의 소리가 뭐 날짜상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시는데 서울 소리가 가처분 신청에 입각해서 방송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MBC에서 방송한 게 아니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왜 1억 소송을 걸었어요? 지금 끝난 봤을 때 하여튼 뭐 항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소송을 건 시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MBC 스트레이트 방송 나가고 네. 다음 날 접수를 했거든요. 예, 예. 그 얘기는 뭐냐면 MBC를 상대로 어떤 메시지를 주기보다는 예. MBC는 이미 스트레이트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했으니까 뭐 서울의 소리를 비롯해서 여러 유튜브 매체들이 후속 보도를 계속할 것이고 아. 그런 경우에 뭔가 압박을 줘서 예. 심리적인 부담을 줘서 자신의 7시간 녹취록에 관한 보도들이 좀 나가지 않도록 그런 목적이 사실 제일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지금 서울의 소리 측에서는 항소를 하실 거죠?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직 결정 안 하셨습니까? 뭐 물론 판결문을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되지만 네. 그래도 항소하는 방향으로 네, 백운중 네. 대표께서 항소하겠다. 네, 맞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90% 패소인데 변호사비 문제로 봤을 때 네. 자기가 1억 했는데 1000만 원밖에 안 난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씨 측도 항소를 해야 할 텐데 네. 그 1000만 원을 받아서 자기가 어딥니까? 그 지진단데 뚜렷이인가? 네. 거기 구호성금을 내겠대. 네. 항소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안 해요? 그래서 억울하지 않아요? 자기가 1억 소송인데 1000만 원 하고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김 여사는 좀 한 네. 단계 좀 더 높습니다. 생각하면 아, 그래요? 아, 진짜 제가 보시니까. 봤을 때는 그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물론 가나요?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예. 서울의 소리 항소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아, 나는 여기다 주니까. 네, 왜냐하면 서울의 소리에서 항소를 하면 돈을 안 주겠다는 거니까. 그 튀르키예 선거까지도 얘기했는데 아~ 서울의 소리가 항소를 안 해버리면 하는 바람에 난 선거를 못 줬다? 아, 예, 항소를 해버리면. 예, 그렇죠. 그래서 서울의 소리 항소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자기 돈 많을 텐데. 주식에서 돈 많이 벌었다 그러는데. 자기 돈으로 주면 되지. 왜 그걸 굳이 여기서 나오는 천만 원 갖고 주려고 그래? 아, 그래서 한나라의 영부인인데 아. 자신에 대한 판결 결론이 나오자마자 바로 다음 날에 수십 개 언론 매체를 통해서 글쎄 말이야. 그 상대방 피고 측을 딱 거론하면서 천만 원 기부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죠. 저기는 그리고 항소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봐야죠, 그래도. 억울하잖아. 기록 소송했는데 예. 천만 원밖에 안 나오고 또 변호사비도 다 변호사님이 김건희 네. 씨한테 변호사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다른 사람 변호사 자기가 대줘야 되는데 네. 억울하지 않아? 항소 그러니까 김여자 측에서는 항소를 하는 것도 좀 뭔가 면이 안 서고 네, 아 그래요? 소래소래서 하는 것도 좀 거슬리고 네, 그래서 좀 교묘하게 튀르키예 성금 얘기를 꺼내면서 네. 이렇게 아. 빠져나가지 않았나? 그래서 변호사님 봤을 때는 한 단계 위다. 예, 일반인들보다는 아. 굉장히 그러한 그 예. 이제 회전이 굉장히 빠르신 네. 정치적인 판단이 아. 빠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변호하시면서 느꼈던 점이라든가 그런 거 없으십니까? 법정에서라든가 뭐 변호하면서 예. 느꼈던 점 사실 이 사건은 네. 개인의 인격권의 문제와 언론의 언론 출판의 자유와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가처분 결정에서도 판결 결정문에 기재했다시피 네. 김건희 여사는 공인이고 네. 그리고 녹취 파일의 내용들은 네. 공적 사안에 대한 것이고 예. 그리고 선거 과정이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네. 이 소래 소리의 방송에 대해서는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 개인을 명예훼손한 사건이랑은 달리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 천만 원이라는 결정이 난 부분이 좀 아쉽고 그럼에도 사실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법원에서도 언론 출판의 자유를 향후 영부인이 될지도 모를 개인으로서의 인격권보다는 더 우위에 아. 둔 것이다. 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항소하게 되면 또 활동하셔야겠네. 변호 활동하셔야 되고. 아, 예, 항소하게 되면 열심히 또. 우리 변호사님은 노동 관련 문제에 대해서 많은 그 유명하시더라고요. 제가 뒤져보니까. 아, 예, 노동 사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참 희한한 게 네. 예전부터 노동 사건을 많이 하는 변호사들이 네. 시국 사건이라든가 아, 그래요? 정치적인 사안에 희한하게 좀 운명처럼 그래요? 자꾸 맡게 될 경향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다 노동 사건을 많이 네,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참 씁쓸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나라 네. 상황이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하고 네. 아마 개인적으로 만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누가 또 고발한다는 얘기가 있어갖고 저를 예. 알았는데 소래소래에서 임금을 많이 못 받거나 그러시면 언제든지 아, 연락하십시오. 아, 그 뭐 저희들 뭐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농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나오셔갖고 네.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시고 또 한번 또 다른 시간에 시간 되실 때 네. 저희들 모셔 노동 관련 문제라든가 예. 또 이 김건희 소송, 1억 네. 소송에 대해서 또 판결문이 나오면 한 번 더 모셔왔고 네.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김건희 소송 1억 문제에 대해서 우리 류재열 변호사님, 서울의 소리의 법적 소송 대리인이죠. 과 이야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 우리의 오늘 제목은 김건희 특검 그리고 국민 심판. 국민 법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오늘 주제였습니다. 과연 합당하게 저희들이 방송 내용을 준비했는지 여러분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었는지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저희도 8시에 또 찾아뵙는데요. 내일은 우리 저 김승원 의원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제출할 때 국회에서 발표할 때 그 돌아가신 우리 젊은 넋들 희생당한 젊은 넋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른 의원입니다. 언론 개혁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요. 그분을 저희들이 모실 생각이고요. 그리고 정치 파이터 시간에는 오준옥 기본소득당 대표 그리고 남영희 부원장의 정치 파이터 그리고 이재경 박사의 시사청담이 내일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도 막
바뀌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입니다. 바뀌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